준비 준비 준비. 자 매점 파이팅.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하명아 꼭 가라. 붙여줘 누구 받아줘야지. 내려와줘. 다시 나 죽어. 어이구. 뒤도 밀치면서 들어옵니다. 자 정당한 플레이. 자 아라카와 그러나 뒤로 흘러 나갑니다. 슛들이 못 때리게. 공이 멀리 나가지 못해요. 바람 많이 불어요 진짜 많이. 네. 오케이 올려 형 라인. 굿. 됐다. 자 리운기 볼 잡습니다. 리운기 죽어. 가운데 쉽게 볼 다시 밀어 주고. 자 지금 2대1 패스였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리운규는 지금 볼을 심재국에 주면서 심재국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반대 또 이준유와 김준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지금 뭐 지금 사실은 안 뛰었던 자리 뛰는 선수만 해도 네. 심재보, 김준호, 임남규, 박지현 벌써 네 선수예요. 좋은 선수까지. 네. 다섯 선수가 새로운 자리에 뜁니다. 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원우. 자,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되겠습니다. 임남규. 임남규 좋아요. 가려고 다시 임남규. 그러나 중간에 가로챕니다. 자 돌아서 터치아웃.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발 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자 일단은 바람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자 밀어줍니다. 오른쪽 좋아요. 이준입니다. 우리 앞에 찔러줘야죠. 네. 이준이가 그냥 넘어지고 마는데요. 뛰네. 이준희 선수도 안 보였던 모습을 보이네요. 네, 자 지금까지 뚫립니다. 왼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장군, 자 가운데로 주고 위험합니다. 가야마. 형아. 오나. 자 우리 끌고 나가야죠. 자 임남규 컨트롤 잡아줘서 예 연결됐습니다. 역시 풀어줍니다.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안쪽에 치고나오는 허민호 심재복 좋아요. 심재복 반대쪽에 세 명. 자 적중으로 그렇죠. 자 안으로 밀어주고 온사이드입니다. 반대 리온규 스톱. 자 뒤로 심재복 형이야 내가 지금 올라가야죠. 치고 쳐줬습니다만은 다시 깃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전후반 중에 가장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플레이 나왔는데요. 네. 킥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계기가 된 게 이제 임남규 선수가 풀어주면서거든요. 네. 네. 그쪽. 심재봉의 움직임 이번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볼을 잡기 전에 대한 움직임도 좋았고 볼을 잡았을 때 좀 빠르게 결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예. 특히나 지금 류은규 선수가 좀 볼을 잡았을 때 공격적으로 좀 더 본인이 좀 마무리까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브나 나이스비 아브나 이게 참 변화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니 왜 잘하고 있는 애들을 왜 또 포메이션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어렵게 하냐. 네네. 그냥 예전에 잘하던 거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죠. 네네. 특히나 상대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저희들만의 또 무기를 새로운 걸 장착을 해야죠. 네. 네. 그 안정환 감독과 김남일 코치가 어떤 시도를 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가운데로 뒤로 올려주고 오른발 접고 들어갑니다. 슛! 또한 골 허용합니다. 추가 골이 나옵니다. 1번. 간다. 걸 후반 받은. 내려. 역시. 박지현을 앞에 두고 슈팅을 하는 척하면서 한번 접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왼발 그냥 인스텝 발등에 정확히 얹히면서 네. 네, 슛을 가져왔습니다. 아. 아! 나이스! 음악 쓰기! 아유 접는 거 뭐라 했지? 접는 거 뭐라 했잖아. 와 진짜 지렸다. 와. 와. 괜찮아, 공 잡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이드, 사이드. 아, 야, 이 요소요소 에이스 선수들이 제 몫을 하는 1번이고요. 네. 이자. 어, 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확실히 지금 뭔가 우리 여쭤다 면서도 공격을 뭔가 만들어낼 듯 안 낼 듯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상대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많이 소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측면에 발빠른 이준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2대 0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지훈련 어렵게 시작하네요. 이번에 전지훈련 빡셀 것 같습니다, 아주. A매치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좀 낯선 광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지훈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냥 골 먹었지만 안정환 감독은 계속 이거를 예, 시도해보겠다라는 예. 거죠. 골! 네, 제목! 제목! 자, 심재복 첫 터치입니다. 심재복. 아, 그러나 볼 뺏기면서 우리 여쭤다면 선수도 볼을 잡았을 때 전방 압박이 아주 좋거든요. 우리 선수도 그런 걸 좀 알고 미리 좀 대응을 하면서 논스톱 패스를 돌려놓는 그런 시도들도 해야 됩니다. 네. 됐어. 전환! 준희! 반대! 반대! 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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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준이야. 들어가! 준희야! 들어가! 준이야. 여기 들어가! 자, 밀어주고 그러나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이씨. 원우 뒤에, 원우 뒤에! 나. 원우가! 내가 할게. 뒤에, 창구라 뒤에. 지가가 자, 가운데로 주고 정확한 패스. 자, 돌면서. 아, 그러나 자,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아라카와. 아, 아라카와는 오른, 왼발 조심해야 돼, 왼발. 아, 전반에도 왼발로 한 골 넣었잖아요. 그렇죠. 저 선수가 왼발에 아주 달인 같습니다. 아, 불안하다. 하나 더 막히면은 진짜 힘들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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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접근! 받아줘야지. 전화. 앞에 전화 앞에. 네. 형 형. 다시. 다시. 내할게 내할게. 자 지금 어 류은규와 임남규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올려 올려. 아, 자, 볼 빼서 너무 잘해냈습니다. 밟고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아라카와, 아라카와 슛! 아, 또 허용합니다. 또 골을 허용합니다. 아. 오우, 뭐야? 장훈이 활동을 싸네, 그냥. 어, 사이드인데. 지금은 이장훈 선수가 라인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선심에게 지금 같이 손을 들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형 일단 해. 벌써 진행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따라가면서 뭐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되는데 본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을 들었다는 이거는 좀 아 조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이장훈 선수가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확실하게 좀 폴플레도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포백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변화를 주다 보니까 세 골을 실점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괜찮아, 장구라. 헤이! 해보자, 해보자!
연습이야, 연습이야. 예, 네, 연습이야, 연습. 후기하지 마, 후기하지 마. 우리의 목표 한 골 넣어보는 거. 우리 거 만들어보는 거 한번 해보자. 해봐, 해봐. 오케이. 교체하자. 장군이... 장군이 시켜? 빼. 장군이? 뭘 빼고. 원하고 재현이 높고 오른쪽에서 진수로면 되네. 아, 선수 하나 빼네요. 이장군 선수를 빼주는 것 같아요. 이장군을 빼고 성진수를 투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재현이 센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박재현이 센터백으로 들어가고 이제 성진수가 오른쪽 풀백입니다. 다시 다시 해! 뭐야, 저. 헤이. 자, 미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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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나이스! 현석이. 현석이. 다시. 민다. 나이스.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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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가자. 자, 임남규. 자, 그러나 수비가 아주 정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킹 카메하메하 감독이 네. 경기 전에 우리가 한 4대 1이나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벌써 3대 0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팀의 공격력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10경기에 74골인가 넣었대요.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간다! 몇 번에 못 봐, 못 봐. 뒤로 쳐, 뒤로! 간다! 간다! 아! 해! 민아, 민아, 컴온, 민아! 저기, 저기 뒤에, 저기 뒤에. 뒤에 하면, 뒤에 가. 자, 재현이 좀 뒤로 물러. 오케이. 물러. 자, 위험합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반대쪽 주고. 큐! 다행입니다. 아, 골대 받고 나갔습니다. 이야. 정말 킹 카메하메하 팀이 공격을 아주 단조롭지만 세게 하네요. 핫도그들이 끝돌을 앞에 있던데. 와, 우와. 야, 진짜. 뭐냐? 아. 자신 있게 해보자. 그냥 자신 있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봐, 해봐. 어, 해봐,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계속 해보자!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다 해봐. 이게 아무래도 이 수비라인 변화는 팀에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오늘 단행하고 했다는 것은 안정환 감독도 뭐 다 뭔가 보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오늘 첫날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완하면서 어떻게 선수들을 성장시켜야 될지 아마 서로 소통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임남규 선수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싶은데 지금처럼 임남규 요거예요. 자, 임남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 그렇죠. 붙잡는데요. 임남규! 남규 형, 렛츠 고! 자, 임남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 그렇죠. 붙잡는데요. 임남규! 뒤로 줍니다. 아, 수비에 또 걸렸습니다. 자, 임남규 선수. 네. 자, 그러나 압박하면서 태클로. 자, 뒤로 흘러나왔습니다. 허민호! 슛! 뭐? 여세요, 여세요, 히토리! 자, 뒤로 흘러나왔습니다. 허민호, 슝! 아, 예. 키퍼 정면으로 가는 유효 슈팅입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슛! 슈팅 하나 있네. 슈팅 하나 있어. 자, 확실히 이런 거예요. 예, 수비 씨의 어떻게 보면 스포백 라인을 가담을 했다가 공격 라인 때는 지금 본인이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을 오잖아요. 지금 안영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 임남규 선수가 바로 본인이 몸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임남규 선수 오늘 많이 뛰고 네. 오늘 아, 역할 아주 잘해주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처럼 가져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해, 앞으로! 됐어요. 밀어요. 밀어줍니다. 이준입니다. 자, 이준이 이준 슛!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반대쪽 골포스트 보고 때렸던 이준이 슈팅!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준이 잘했어! 아! 와, 들어가는 줄 알았다. 와! 좋다, 우리 좋다! 잘한다! 때려, 계속 때려! 현석이 빼고
제보이 가운데 놓고 여기 태현은? 네. 자, 우리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강현석 선수를 빼고 네. 김태훈 선수 들어갑니다. 강현석 선수 위치에 지금 심재복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태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 공격으로 지금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는 우에하라 선수를 뺐습니다. 아라카와 교체해서 나가네요. 예. 아라카와를 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시간 더 있어요. 한 골만 넣어보자. 한 골만 넣어보자. 한 골만 넣어보자. 자, 우리의 공격이 네. 조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후반전. 천천히. 태훈, 태훈. 김준호, 김준호 주고. 이겁니다. 자, 돌아서서. 아, 김태훈. 김태훈, 자, 뒤로. 아, 태클 좀 뒤로 깊었어요. 90회 반칙이고. 자, 이죠. 지금 위험했어요. 네. 우리 선수들 이제 전지훈련 와서 부상 당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아,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입니다. 자, 뭔가 준비되어 있는 약속된 세트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만 해봐, 네. 하나만! 벤져스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해보자! 하나 해보자! 집중, 집중! 자, 리은규 올려주고, 아, 좀 짧았어요. 흘려주고 뒤로 갑니다. 자, 끌고 들어갑니다. 임남규! 아, 잘 접어놨는데 수비가 눈치챘습니다. 다리를 넣어야지. 자, 이제 코너킥입니다. 두 손 들어가야지, 두 손 들어가야지. 두 손 들었다는 건 다 그렇죠, 골문 안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골문에 붙어 있어야죠. 형이야, 그래. 든든히. 네, 어, 지금 골문 앞에 뭐 문전성시입니다. 자, 올려주고. 그렇죠. 자,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싸워줘야 돼요. 네, 자, 성진수, 같이. 성진수. 파울 내야지, 그럼 파울 내야지, 파울 내야지. 자, 성진수, 같이. 성진수, 싸워야죠. 아, 여기서 아, 오른쪽 공간이 열립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타마요세. 자, 어려운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반전도 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네. 새로운 포메이션을 익히기 위해서 네. 우리 선수들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한 번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안쪽으로 밀어주고 네. 뛰어 들어갑니다. 허민호! 됐다! 민호 가! 민호 가! 됐다! 반대 뛰어!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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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도대모이요! 서도대모이! 뛰어 들어갑니다. 허민호! 허민호! 안쪽 침투! 아, 반대쪽 보다가 공 뺏겼어요. 야, 됐습니다. 네, 자, 뒤에 리은규.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좀 더 빠르게 가야 돼요. 네, 자, 가운데 임남규 슛! 자, 가운데 임남규 슛! 아, 너무 멀었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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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규. 남규. 와, 피다리 키겠어. 結構右でも 드리블 하고 영상.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오늘 정말 안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알 먹었네. 에이! 3대 0. 어쩌다 벤저스와 킹 카메하메하의 대결은 3대 0으로 우리가 전지훈련 첫 경기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땡큐. 나이스. 짜증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난다. 아까 한국 側の テンションの 低さが やばい요. 네? 負けてる テンションの 低さが やばい요. 화가 나지만 인정할 수 없겠다. 다음에 한 번 더 붙어야겠다. 다음 A매치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전지훈련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도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뭐 의미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임남규 선수의 등기 새로운 포백 라인 가능성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새로운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가를 느껴보는 시험 초석이 됐다. 뭐 이런 데 의의가 좀 있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왜 바꾸냐고 생각할 텐데 우리 그 전술을 계속 똑같이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상대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상 선수들도 나올 수 있고 자기 본업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선수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의 전술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잘 뛰고 있고 네. 아, 상대도 좀 허점이 좀 드러납니다. 자, 한 골 올려야 됩니다.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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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 로켓! 김현우! 김현우! 첫 골은 임양규가 기록합니다. 발사.